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8일 저녁입니다. 여기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서울역 광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이 있는데 시청 앞 광장에 정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더군요.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유세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지지자들, 유권자들입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아주 숙연한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다시 한번 제갈 길을 찾아서 르네상스 제2의 도약을 이루느냐, 아니면 또한번 캄캄한 벼랑으로 떨어지느냐. 그 선택의 전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도 없다. 좋은 전쟁도 없지만 나쁜 평화도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은 뒤로 여러 정치인들이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끌어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향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에도 무력 사용이 아닌 조약을 통해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조약에 응하는 쪽이 옳다. 이완용의 본뜻은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면 힘없는 한국은 무참히 힘없는 조선은 뭐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희생만 치르고 잡아먹힐 것이 뻔하니 차라리 조약을 통해서 이를 마무리 짓자.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 전달이 되면서 이완용도 그랬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라는 식으로 요약이 돼서 전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주 여럿이 이완용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퍼뜨렸죠. 근데 왜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 어떤 대가라니요?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어떤 대가? 노예로 사는 삶도 그 대가 중에 하나냐? 이렇게 되묻고 싶은 그런 이재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북한이 한국 땅으로 명백한 공격 징후가 있을 때는 그 원점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이제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전쟁광이다. 전쟁광.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를 한 윤석열이 전쟁광이라면은 조선조 때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양병서를 주장한 이율곡 선생도 전쟁광이냐? 전쟁의 기운을 미리 감지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미리 건조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전쟁광이냐?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아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지금 석유가 배럴당 200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느니 우리나라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 주식 시장도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화로 평화를 살수 있다는 식이라면 우크라이나 1990년대 중반에 우크라이나 땅에 있던 핵무기를 모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비를 축소합니다. 그런 것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정답이라면 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탈탈 털리고 있습니까? 지금 결사항전의 자세로 러시아에 저항을 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들을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까 제 차원에서도 늘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군비 축소와 핵무장 포기 이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앞둔 이 숙연해지는 저녁밤 우리 앞선 몇몇 분들의 연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한참 전인 1964년 10월에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의 연설은 두고두고 미국 현대사의 최고의 명연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레이건의 명연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원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A time of choosing. 자유를 업신여기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들은 그들이 햇볕 정책 같은 유화 정책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적에게 친근하게 해주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면 전쟁광이라고 매도합니다. 비겁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노예로 부리는 괴물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굴복을 선택하는 민족은 노예가 될 운명이다. 제가 지금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화는 물론 중요합니다. 평화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기 싫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보면 유화 정책은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당 친구들은 싫어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책은 적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항복하느냐 싸우느냐 그 문제입니다. 계속 적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비겁한 평화를 주장해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용기 있게 죽느니 비겁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얻고자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류가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택하고 그냥 노예로 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 총을 버렸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남아 있을까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낯지를 무찌른 군인들의 희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희를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 선을 넘으면 부셔버릴 것이다. 네, 이것이 의회 연설이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여야 할 것 없는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한동안 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레이건의 연설은 이렇게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운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수천 년 노예로 전락시키겠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 동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명연설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 비슷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1940년 6월 4일 날 영국 의회에서 했던 발언을 연설을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태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여러분 영화로도 이미 다 보셨지요? 오늘 저녁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3월 8일 저녁에 숙연한 기분으로 자유진영의 현대사에 남아있는 명연설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저녁 밤 잠이 쉬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